수 없는 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몸은 몸을 움직이며 사냥까지 이 때문입니다. 특수 카메라를 사용하면 완전한 만들어 갑시다. 우리는 과감히 숲으로 들어가 제껏 베일에 가려있던 표범을 관찰하면서 표범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아예 밤새울 거야? 같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엘 믿어. 하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세요? 그럴 작정이었다면 벌써 끝났어. 두고 보자고. 아휴,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. 아참, 오늘 그 자식 만났어. 주소방. 뭐래요? 이혼해 준대요? 영원히 만나게 해달래.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. 그렇겠죠. 쉽게 응할 리가 없죠. 여보, 사실 저 어제 영은이 만났었어요. 아이도 보고 왔어요. 도연이 저러는 거 둘이 무슨 약속이라도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, 우리 몰래 도연이는 계속 만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? 영은이는 아니라는데 아니래요.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걱정 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대요. 아유, 모르겠어요. 속셈이 뭔지. 사람 참. 아, 영은이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잖소. 거짓말로 들리진 않았어요. 도연이 녀석, 내가 영은이한테 가서 싫은 소리 한 건 줄 알고 더 저러는 거예요. 그만 들어갑시다. 아니에요. 먼저 들어가세요. 지훈이 잠도 안 자고 칭얼대서 엄마가 재워. 나 커피 한 잔만. 어, 그래. 나 못난 거 알아. 아무 말도 하지 마. 아무것도 묻지 마.